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동진 평론가님. 오랜만에 보셨죠? 약간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예.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도 오늘 12조. 역사적인 날이니까. 네, 역사적인 네. 날이니까. 아. 하여튼 뭐, 아, 오늘은 뭐, 워낙 그, 저희가 청담동에서 걸어라. 이게 있거나 그냥 동백 아가씨. 하여튼 뭐. 근데 이건 저희는요, 분명히, 이거 저희가 뭐 스토커 취재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김미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더 탐사라는 지금 그 동영 그 유튜브에서 이걸 두 시간 이상 갖고 네. 녹취와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을 갖고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거 걸겠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자, 우리 노정열 씨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스타트 끊어주시겠어요, 이 문제? 사실. 탐사 보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적 가치가 있는 그렇죠. 인물의 공적 가치가 있는 사건. 사적으로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과 혹은 본인들은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일각에서는 수구적인 행태를 보였던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의 회장과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률회사에서 일이라고 하는 김앤장의 수명의 변호사가 만났다면 30명. 그리고 롤스타 사건도 있었고 예, 네. 거기에서 어떤 언동이 오갔던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제보가 맞고 그래서 그거를 제기한 건데 국감장에서 한동훈 씨의 가장 오만방지한 행태가 생방중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도 수십 차례 드러났지만 어떻게 이렇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한테 나는 내 장관직 걸 테니까 뭐가 실려요? 뭐가 실려요? 나 한동훈 성대모사는 아예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요? 근데 보셨잖아요, 그죠? 네. 뭐가 실려요? 네?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싸가지 엽기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 S대 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 붙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이번 기회에 시험 볼 때만 똑똑하고요. 그 이후에 도둑놈 잡아놓는 일만 했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치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곽상도처럼 국회의원 된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아, 예.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머릿속에 아까 박정희 얘기도 나왔지만 육사 출신이 한때 제일 똑똑해서 나라를 휘어잡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 서울법대가 대한민국 최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엘리트라는 오만방지한 세력들이 국민들 알기를 나향욱 전 교육부 예. 간부가 말했듯이 개되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저 유튜브 방송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저도 어제 새벽 1시까지 봤습니다. 아, 저 이미 그 방송이 나오기 그 자세한 보도가 나오기 전에 국감장에서 김희경 의원이 벌써 얘기를 했고 네. 그 후에 이제 또 후속 보도가 나온 거여가지고요. 네. 굉장히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정 선배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네.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태도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죠. 예. 사이가 안 갔고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가지 않았다. 저는 그 모르는 사실이고 예. 김 의원께서 잘못 제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닙니다. 그쵸. 끝나. 네. 근데 걸제 그냥. 그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게 약점이고요. 예.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뭐 좋은 지역구에 가서 금배지는 달지 모르겠지만 거기 까실 겁니다. 금배까지 달아주게요?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발생 걸겠다는데. 아유 25%의 국민들은요. 아마 눈앞에서 살인을 해도 뭐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 해서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입니다. 지금 현재도 24만 표가 얼마나 뼈아픕니까? 근현대려면요 꽤 나와야 돼요. 25%가 안 돼요. 예, 아니 거기에서 난 90% 얻을 겁니다. 그래요? 네, 서울에 있는 모 구에서 나온다거나 알겠습니다. TK에서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80-90% 나올 겁니다. 설마 네. 우리도 얘기 한번 할까요? 아,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도박판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요. 걸어 그냥. 그러니까 걸어. 변호사님도 걸어 그냥. 한동훈이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걸어야 되나요, 진짜. 깡패들을 다루다 보니까 깡패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이 총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죠. 아니 그 우리 노정 씨는 나온다에 걸어. 저의 손톱을 걸겠습니다. 손톱이요? 저의 손톱을. 손톱 어디 손톱이? 엄지 손가락 손톱을. 아, 손톱. 아프도록 잘라서 넣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거 보시는데요. 네, 손가락, 아 그래요? 네, 손가락은 모자르고. 인생일 찍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겁니다. 했던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안철수, 아, 갑자기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 다 틀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당제 얘기하다 갑자기 단일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정권 재창출 한다며.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딱 하나 맞았던 말이 그거잖아요. 왜? 이번에 뭐 투표 잘못하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대선 때 그 얘기하면서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단일화를 했죠. 했어. 근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 자르고 싶은 국민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다. 그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맞췄네요. 당대표 하고 싶으니까 네. 정권 재창출 된다. 또 그 속을 안 보여 우리가 국민들이 밥 얹어 하는 모양이야. 그렇죠. 참 나와. 오늘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너무 그. 사실과 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민영사상 고소를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장관님을 볼 테니까 뭘 계시겠습니까? 에? 뭘 그쵸.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야 일개 장관이 아니 그리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모욕하냐? 와.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모욕하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맞습니다. 대한 모욕일 수 있거든요. 겁박이지 겁박. 그러니까 저는 그 국감장에서 왜 다른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들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아니 국회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그런 식의 태도면 그러려고 법사위가 넘어갔고 김도읍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왜 넘겨왔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장 민주당의 실책이 지금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을 왜 넘긴 거야? 이해가 하여튼 그건 그렇죠. 다른 네. 얘기고 근데 그 거기에 김앤장 네. 변호사들이 30명 딱 에이스라 그러대. 그렇겠죠.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저는 거기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거 어떤 문제입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 의혹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의혹이 지금 문제가 되고 김의겸 의원도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 생각해서 국감장에서 얘기를 꺼냈던 것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술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이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행장 변호사가 한 30명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오고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들과 그것도 이제 김앤장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로펌 순위로 1위인 곳이잖아요. 그곳에 변호사 30명이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그 변호사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곳에 또 대통령이 왔다. 이 관계는 거기서 술을 먹은 거. 새벽 1시에 왔대. 예,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서 나아가서 밝혀져야 되는 것은 술값은 그럼 누가 냈는지. 그렇죠. 거기 또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예, 이세창이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그래서 그 술값 내용이라든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얘기, 부적절한 얘기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회 어제 시정연설 와서도 네. 국회 의장 앞에서 자신 국회 XX기 얘기 안 했다. 이거 갖다는 얘기 한동훈 태도를 보세요. 완전 그냥 김의겸 의원을 몰아세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는 의미로 주말 집회 나오시고 여론조사에서 18% 만들어주세요. 근데 아직 그 이세창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여튼 제가 그, 그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때는 핵심적인 인물이더라고 아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아마 그 강진구 기자한테 걸렸어. 걸려갖고 자기가 인정했어. 거기서 이제 저 뭐야 그 자기가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했다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국회에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 예, 짜깁기 당했다. 짜깁기 당했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있죠. 목소리를 그럼 뭐 누가 만든 거야 또 그것도? 짜깁기 전문은 김명 신도리크라고 따로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촛불이 들불이 되고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총연맹 등등 지금도 정광훈 목사 등등이 이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다면. 아니, 보통 인물 내가 보기엔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이세창이라는 거기에 지금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또 그 신협관이 등장하자. 예. 윤상현. 윤상현이 등장하고 윤상현 당대표 소리를 나. 그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뭐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 뭘 맡았을 때면서 미래문 그지 네, 뭐. 했죠. 그러니까 세를 모으고 맞불 집회든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중요한 조직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이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 아직도 네, 있죠. 곳곳에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 안 나게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 스포는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주 확실하게 스포는 사람 아니야?
일단은 뭐 어쨌든 선거 때도 그 선거의 캠프에도 있었던 분이고 하니까 일단 지금 정황상에 봤을 때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그런 술자리가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 이세창 씨가 거기에 있는 거 어색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니 그때 예. 그 하여튼 그 동영상에 보면은 우리는 예.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스토커 취재 안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현동훈 장관이 그냥 깍듯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일단 아니라고 막 다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이기는 한데요. 사실 강진구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들에는 뭐 일부 인정하는 듯한 얘기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걸 보시는 사람마다 판단하기 다를 거고 뭐 본인은 이제 이세창 그 전 총재가 지금은 막 아니다 짜짓기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더 탐사 측에서도 유튜브 측에서도 뭔가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쪽에서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테러리스트 그 네. 여자분가 남자친구하고 통화 끝나고 이제 그렇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그 통화 내용이 한 40분 되더라고. 너무 놀라운 장면이니까 얘기를 막 했겠죠. 얘기한 거야, 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의 또 시력 테스트나 청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간에. 똑바로 받는. 그래서 그 정도 그 남자친구가 지금 공익 신고인가? 그렇죠. 제보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제보한 것 같아요. 그쵸. 첼로를 연주하려면 아마 이 청각이나 이 오디오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 목소리가 동훈아 뭐 이런 게 들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깜짝이야. 어? 우리 동훈이가 저 독립운동 하던 애라. 영어 잘해, 영어 그 음악인들이, 아. 음악인이. 아. 그러면 잘못 들었냐. 그리고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아. 눈 다 본 거지. 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국에서 많이 얼굴이 나온 분이 윤통인데, 그 첼리스트가 그거를 뭐, 잘못 봤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무슨 허위 조작으로 아니면 떠벌리고 싶어서 아니면 과장해서 통화를 했다? 40분간을 만들어? 그게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일시가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새벽 3시 네.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19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그게? 날짜가 19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이었... 말씀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평일이었습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20일이 업무 일정이 있었던 거로 봐서는 뭐 여가부 보건과 예, 있었대. 예, 7월 19일? 화요일 밤인데요. 화요일, 밤,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날 새벽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그 첼로를 하셨다는 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굉장히 예. 좀 구체적이기는 해요, 진술이. 뭐 경호원이 있었다든지, 뭐 서로 간에 뭐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다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말을 조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노래, 뭐 이제 지금 굉장히 얘기 나오고 있는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뭐 동백아가씨 첼로를 연주해서 예. 너 참 잘한다 그랬던 그거 아니야. 칭찬받았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도 이 부분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항상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그 이제 첼로 그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일단 남자친구분에게 그날 새벽에 통화한 내용들이 녹취된 거 이 부분은 녹취가 있는 건 같고 근데 그 내용이 그러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약간 뭐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어떻게 맞아요. 이런 일이? 그리고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네, 지난 7월이면 이미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이 돼서 네, 이미 대통령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담동에 바에서 막 술을 그렇게 변호사들 불러서 먹는다? 이게 너무 진짜라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약간 좀 이게 맞나? 막 싶을 정도인데 진술은 너무나 또 구체적이니까 굉장히 좀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예, 충격적인 저도 내용인 거예요. 저도 어제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새벽 1시까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깡패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기는 뭐 어떤 일부 주필이랑 검사랑 뭐 깡패랑 어울렸는데 이거는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뭐 예를 들면 보수 세력 UCC라고 언론도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뭐 로펌 변호사들이 이렇게 어울린다. 무슨 얘기가 오간 거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는 그야말로 부패한 정부고. 그쵸.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지하세계 정부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렇습니다.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었다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 장면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근데 왜 대형 로펌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 권력과 법무부 장관 권력과? 어, 있죠. 이렇게 놀아납니까? 지금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판사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판사가 아니고서도 정부에 예를 들면 지금 그토록 쫓아내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도 다 변호사 출신들이거든요. 아, 내년 8월이면 또 방통위는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때 마음에 드는 법조인 출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힐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앉힐 수도 있고 국가위원장으로 앉힐 수도 있고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술 잘 먹어야 돼. 이렇게 7월 하순에 이랬으니 8월 초에 그 물난리가 나서 국민들이 사망하는데도 연락이 안 됐었겠죠. 8월 초였죠. 네. 이정신 상태였으니까. 이거를 잡아댄다? 한동안 완전히 뭐 김용금 의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던데. 그러면서 그쵸. 뭐 국회에서 네. 윤리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어. 자기네들이 김용금 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이미 현동훈 장관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뭐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뭐 김의경 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얘기는 뭐 변론으로 하고라도 뭐 면책특권 얘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으니까요. 탐사를 지금. 그렇죠. 그 유튜브 채널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민형사상 뭔가를 건다고 한다면 최고리스트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이다라는 주장이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사기관은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막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움직였고 장관이었었고 예 그러면 수사하는 게 저는 별로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있었는지 대통령도 불렀어. 경호처에서 아, 경호원들도 예, 있었어. 경호원들이 있었다 하니까 근데요, 자료가 있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부가 수천만의 국민들이 그 바이든 날리면 그걸 다 들었는데도 다음 날 뻔뻔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오늘 자꾸 오시는데요. 아, 저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가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뭐 저 불미스러운 일로 저 유감이고 이런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대통령이 그러는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3천 명이 와서도 안 했다고 할 것들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이건 시민의 힘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죠. 피곤하죠, 사실. 네. 아유. 장 변호사님이 좀 수사하면 안 돼요?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좀 조사하세요, 조사. 수사권이 없어. 조사. 그리고 뭐, 차침, 아, 손가락 끼고. 손가락 끼고. 이거 탁 해갖고 말이지. 자맹 취재해갖고 말이지. 어? 이놈들아,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해갖고. 장 변호사님 하면 안 돼요? 저 김재규가 돼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끔찍한 얘기고. 야 진짜 하여튼 뭐 이게 저희들이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기 네. 때문에 예. 근데 나는 이세창이라는 인물을 더 취재를 해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이죠. 술값을 이 사람이 안 냈겠죠? 냈나? 알 수가 없지 내가. 아, 하여튼 뭐. 근데 그 첼로리스트한테 200만 원 이 사람이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거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요. 주관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네. 예,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제대로 된 언론에서 취재해야 될 거. 그렇죠. 촛불 집회 봉사 점수. 야, 이건 또 뭡니까? 고등학생들.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예. 광화문인데요. 중고생들이 나오죠. 예. 사실 뭐 그 윤석열 차를 그린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보균 장관이 네. 그렇게 겁박을 할 정도니까. 네. 중고생들도 아마 검색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겁니다. 더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고 저희 4.19 때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거리로 나와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그 중고생이 먼저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때도 우리 중딩, 고딩 후배들이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 근데 원래 이거를 허위굴 최초 유포가 국힘 갤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했어. 예,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촛불 집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촛불 집회나 집회가 요새 중고등학생이 어떤 친구들인데 얼마나 똑똑한데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야 봉사활동 점수 줄 테니까 나와. 아 이게 뭐 가능한? 이거 다 허위 사실이지만 만약에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봉사활동 점수 받으려고 동원돼서 나올 정도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부모가 이거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친구들. 그거 얹어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 줄 알고
선생님들이나 교육부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봉사 점수를 준다고? 어? 마이너스 점수 주겠지. 그러지. 그러겠죠. 예? 언제 주겠습니까? 뺏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취지가 그거였죠. 이제 촛불집회에 나가면 이제 봉사활동 점수 준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덧붙여서 마치 봉사활동 점수를 믿기로 애들을 동원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을 동원하는 야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몰아가려는 허위사실들이 유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가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런 일 절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손발이 안 맞았어. 네,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최초로 유포한 거야? 물론 이걸 이제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최초 유포자와 최초 작성자 잡아내야겠지만 요새 잘 잡아요 그런 거 잡아내고 수사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잡아낼 건데 일단은 오마이뉴스에서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갤러리가 국힘 갤러리가 네네. 있어요. 거기에서 최초로 나왔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죠. 네. 자기네들이 짠 작전이 일종의 조작 자작극에 능수능란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얘들은 억지하려고 또 선동당한 거다. 선동당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섭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죠,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뭔가를 조작해서 뭔가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두려운가 보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수법이 졸렬해. 웃겨 좀 고단수로 좀 하면 안 돼 좀? 정말 좀스럽죠. 좀스러워. 이런 건. 예, 정말 이런 좀스러운 식으로 해갖고 거죠. 말이야. 우리 중고생들은 막아낼 수 있다고. 그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것 그렇죠. 같아요. 야 우리가 봉사활동 점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집회에 나갈 정도로 우매한 애들이라고 보는 거냐라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아주. 그렇죠. 아마 지금 상태면 이런저런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나올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기도 나올 친구들인데 뭐 봉사점수를 준다고요? 덕분에 다 알, 중고생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 야 나가자. 더 알려졌어. 더 알려졌어 이게. 예. 나가자. 모르는 학생들도 나가자. 우리가 봉사점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네. 몰라 제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쵸. 혹시 안 중고생 중에서 뭐 자녀분이나? 아니 뭐 제가 뭐 그렇게 늙지는 않아가지고요. 벌써 중고생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 제가 오늘 그냥 그렇지만, 실수했네. 아예 아니다. 근데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좀 알아보시죠. 중학교 친구들 얘기 중에 이 윤에 대한 별명이라든가 뭐 도리도리부터 해서 뭐 성대모사를 한다든가 아무튼 전문용어로 개판이라는 거를 중고등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제 딸한테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차 그것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네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윤석열과 그 정부 알기를 예. 애들한테 씹히면 일단 끝난 거거든요. 맞죠. 다 검색해 보거든요. 아. 네? 당연히 윤석열차 그 풍자 그림 가지고 뭐라 한 것도 당연히 알겠고 왜 주말마다 저 어른들이 집회에 나가지? 그것도 다 검색해 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김건희 씨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왜냐하면 학생들도 뭐 학인 놈은 아니지만 제출할 그렇죠. 게 많거든요. 자기들도 에세이도 쓰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수행 평가 이런 거 많아요. 자기들도 인터넷 잘못 다 짜깁기 하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 참조는 꼭 밝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표절 절대 허용 안 된다고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영부인이 그랬다던데 뭐 이러면서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회자가 될 거고. 요새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네.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쉽게 허위사실, 가짜뉴스 조작해서 퍼뜨린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11월 4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표현할지. 또 그걸 또 나오면 또 하면 또 뭐라고 또 할까? 또 뭐 이제 누가 배우 조정했다 또 그러겠지 뭐. 뭐. 믿고 싶지 않을 네. 테니까요. 저렇게 자발적으로 왔을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술 먹으면 돼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청담동 가서 술 먹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지민이 코너입니다. 자, 이건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침탈 시도에 대해서
도의가 사라졌다. 네. 이 도의라는 것은 2002년도에 823억을 찻대기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네. 민주당도 당시에 1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1로 곤장을 쳐라 그렇게 했었는데 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더군다나 이긴 쪽에서 진 대선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는 선거 비용이 투명해졌지만 매 대선마다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국정은 5년 동안 그거 가지고 털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찍어줬으면 아예 불법 선거가 아니라면 사실은 국정에 전념하라 여야가 이런 것이 도의인데 그 도의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이긴 쪽에서 24만 표 차이로 이긴 쪽에서 지금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으니 당연히 울먹하실 거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남욱 변호사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했는데도 CR도 안 먹힌 사람한테 작년 여름 가을에 대선 자금을 줬다? 6억 7억 8억을?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니까. 또 네 단계. 예, 얼마나 수건도 다단계죠, 그러니까. 다단계 정치 자금. 아니, 우리는 500만 원만 주고받아도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다 기억나는데. 그렇지. 그 6, 7, 8억이 확 특정도 안 됐어. 어떻게 줬다는 것도 안 됐고. 주차장에서 줬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망신 주기도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해 모중교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앞두고 진보인사 넘버원 투 중에서 일단은 유시민한테 돈을만 줬다고만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게 바로 검언유착 아니었어요? 이런 조작질에 능수능란한 일부 검찰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마지막 한 줄 정리하겠지만 예. 채널A 사건이 연상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만 밝히면 됩니다. 어떻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저택을 19억에 샀느냐. 전혀 모르고 우연의 일치고 부동산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전혀 확증된 게 없어요. 사실 이걸 수사하면 국민들이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김만배가 녹취 중에서 내가 입 열면 윤석열 죽는다고 한 그러겠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수사를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말만 믿고 준 사람은 지금 구속 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언론 플레이 맘대로 떠들게 풀어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유동규 씨 외에도 지금 남욱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11월 달에 나오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석방된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시기적으로 교묘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속을 시켜서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네. 열흘씩 해서 20일 정도는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도 한 20일 열흘 하고도 열흘 연장해서 할 건데 네. 그다음에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는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4월에 한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였어요. 작년 네. 10월 예, 뭐 이때부터였으니까 예, 예. 올해 4월에 만료가 됐는데 그때 추가 기소를 하죠. 그래서 뭐 증거인멸교사 이런 걸로 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6개월이 연장이 돼서 네. 10월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뭔가로 해서 연장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검찰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렇게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받게 하는 예,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9월에 위례와 관련된 거를 기소를 할 때는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때 사실 예, 위례에 관련해서 위례가 뭐 대장동 판박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추가 기소를 할 때는 근데 갑자기 대장동에서 나오지 않았던 혐의였던 부패방지법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법조인들이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장동 판박이면 같은 뇌물죄라든지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거 대장동이 이미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죄로 뭔가 기소를 해야 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뭔가 구속영장도 계속 나오던지 아니면 구속기간을 연장하던지 이게 될 텐데 왜 갑자기 부패방지법일까? 이게 9월입니까? 예,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데? 더 약한 거죠. 예, 약하죠. 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명해요. 아 이건 어차피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병합 신청도 했다. 근데 병합을 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다라고 해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병합하든지 안 해줄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장동 관련된 건 뭐 배임 횡령 뇌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위례신도시 관련된 거는 부패방지법이니까 혐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병합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해줘요. 근데 검찰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병합도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병합 신청을 해놓고 아니 어차피 재판부가 병합 안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날짜가 다 돼서 석방된 거다. 라고 일단 얘기는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의심하는 거죠. 이게 유동규가 지금 진술이 뭔가 바뀌는 시점.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가 나오는 시점과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을 바뀌어. 네,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난대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뇌물은 만약에 이게 억대는 뇌물을 받게 되잖아요. 10년 이상 15년도 나옵니다. 실형 살아야 돼요. 근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은요. 말 그대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나를 통과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아, 날 통과해서 이재명한테 갔어. 간 거잖아요. 전달자가 되는 거죠.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집행유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형을 본인이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감경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기 때문에 무죄로 뭐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는 아니어도 벌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면 형은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만세네. 그렇죠. 신경이 몇십 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 진술이 변화하는 게 그게 뭐 국민의힘 층에서는 아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실을 말하는 그거 우리 내부 속만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팩트체크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정치자금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형량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피의자들, 그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의심되는 부분인 거예요. 야, 유동규는 그렇게 바꿔주면 만세네. 그렇죠. 아니, 인생이 바뀌는 거네. 유동규의 변호사들이 접견이 안 되고 행방이 묘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검찰들이 회유 협박을 했을 겁니다. 동건혁까지 검찰에 부를 정도로. 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누구죠? 그 전, 저 뭐 김학의, 김학의도. 아이고. 동영상 찍혔는데 국민들은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만 못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하도 많고 그런 말이에요. 네네 말씀하세요. 검찰이 아예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이 민감할 때는 하는 신용만 하면서 일부러 수사를 허술하게 하고 증거가 부실해서 아예 판사가 보기에 무죄를 때리게 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검찰들이. 그런 말이에요. 변호사님. 남욱도 지금 네. 11월인데 남욱하고 김만배까지 거기도 구속기간이 이제 11월에 거기도 나온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11월에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뭐 재판부에서 더 구속기간을 연장한다, 갱신한다든지 뭐 아니면 추가 별건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석방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도 국민들도 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뭔가 석방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로 이거 검찰의 회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이재명 얘기하고 예, 풀어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아니, 세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 뇌물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뇌물을 준 사람인 거죠. 준 사람. 네,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거고 유동규 씨가 받은 거고. 남욱은 내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정치자금을 줬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자금을 넘기는 것과 또 뇌물과는 또 형이 달라지는 내가 거고. 내가 유동규한테 이재명한테 뇌물을 한 게 아니라 뭐 이건 달라고. 대선자금이라는 용어를 자꾸. 네, 아, 대선자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대선자금을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들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지금 까먹으시면 안 되는 50억 클럽들이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한 뇌물 부분들은 살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뇌물로 기소할지 뭐 그 부패방지법을 할지 뭐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건 또 이제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검찰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구만. 그것도 예.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죠. 그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도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데 내 사람이 말만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이시원 검사가 그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한 것도 있고요. 최근까지 간첩 조작 검찰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내년 총선까지도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노렸을 겁니다. 사실은 진실이 언제 밝혀지든 간에 그래서 국민들 중에 야 사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온 게 역사가 깊습니다. 꼭 7, 80년대 공안 사건처럼 간첩 고문 조작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건에서 진술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기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유동규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구속하고 막 조사할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 예? 검찰에서. 근데 이제는 착한 놈이 돼버렸어. 그렇죠. 자기 진실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남욱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와서는 무슨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힘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뭐 댓글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단독 보도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까 이제 노정 선배도 얘기하셨지만 남욱 변호사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면서 JTBC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유로울 때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인간한테 10년을 찔렀는데 12년을 네. 트라이를 했는데 시야리 안 막혔다. 아니 그리고 참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 희한한 종류가 많죠. 변호사가 보기에도 남욱이라는 사람과 정민용이라는 두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청년위원장도 맞고 맞아.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맞아요. 뭐가 아쉬워서 저 이재명한테 돈을 줍니까? 김만배도 법정에서 공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윤석열보다 훨씬 더 험한 욕을 했죠. 공산당 뭐 그럼 이 사람들 다 진술 바꿔야겠네. 석방돼갖고.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일관되지 않죠. 뭐 CR도 안 막힌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뭐 이재명의 뭐 재선을 위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막 언론 보도를 통해 마구 쏟아지면서 단독해갖고 예, 검찰에서 어디서 주소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 과정에 가면 이제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이 부분에 결국에는 이 진술의 신빙성인 건데. 신빙성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겠어요. 법원 요즘 못 해야죠. 믿겠어. 해야죠. 못 믿겠어.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부산저축은행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그것까지 빼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말한 대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산 것 포함해서 여기는 진술뿐이지만 50억이 건너간 것은 곽상도 케이스인 경우에는 분명히 팩트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돈줄을 잡고 팩트를 수사할 검찰이 1년 넘게 있던 말을 믿고 친다? 이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곽상도 어떻게 됐죠? 또 물려놨죠 지금 곽상도도. 보석으로 나와 있고요. 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재판은 지금. 박영수는 조사도 안 받았어요. 수사도 안 하고. 야. 그분 이름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뭐 그 네. 딸내미가 거기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아파트를 받았죠. 아파트를 네. 그렇게 물증이 확실한 것들은 아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대체. 똑같이 수사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장동 그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뀌어 버렸어. 그렇죠. 완전히 챕터가 뭔가 넘어가는 거죠. 이재명 느낌이죠. 대선 캠프의 관계자도 소환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렇죠. 놀라워 정말.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이미 내려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압수수색도 돼서 휴대폰도 뺏겼다. 그럼 조사를 다 받았을 때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건. 뭐 그 다음에 신병 확보 조치 그러니까 뭐 체포든 구속이든 이게 예정돼 있다라고 사실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의도 정거에서는 지금 20일 안에 이걸 다 끝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다다닥 해갖고 이재명까지 다 그냥. 왜냐하면 그 20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이 구속시켜서 아까 김용구 원장 구속시켰잖아요. 예. 구속시키고 나서 원래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는 원칙상 열흘이에요. 네. 열흘 안에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한 차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최대 20일이거든요. 20일을 검찰이 데리고 있으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20일 안에 반드시 구속 기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기소할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근데 지금 저 뭐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예.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본인한테 불리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재판에 가서 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가서.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본인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조작의 중심에 있다고 그랬고 예. 변호사를 통해서 전혀 받은 전혀, 바가 없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질문하는 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검찰은 뭐 세상에 아파트 하나 산 거 갖고도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제 입장이 나왔죠. 이제 그 배우자분이 대기업에 다니셔서 뭐 이렇게 모으신 돈이 있고 그 돈 가지고 뭐 일부 뭐 대출도 받고 해서 구입한 거고 자금 용처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걸 또 언론에 흘려갖고 또 굉장히 그거는 그게 사실 아파트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김용부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작년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뭔가 그 불법 대선 자금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 혐의와는 직접 관련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근데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미지 얘기합니다. 타격을 주기 위해서고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펀드 모집했는데 2시간 만에 350억 거쳤고요. 네. 그랬죠. 원래 선거 관련해서 539억 쓰라고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예. 하루 만에 600대 후반이 거쳐가지고요. 맞아요. 돈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맞아. 근데 무슨 한나라당 세력들한테 6억을 받느니, 7억을 받느니, 8억을 받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아직도 이재명은 자기 돈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 빨리 해야지. 줬다고 만들어내.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참. 근데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했으니까 나무게 했거든. 자기 전달자였거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네. 아 우리 오동진 평론가 뭐 약간 늦게 오셔갖고 약간 지민이 얘기했죠 네, 우리. 네.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저거 두 줄 한 줄 할 시간이네요. 어떻게
두 줄. 예, 제가 먼저 뭐. 예, 굉장히 하이라이트. 두 줄 하라 그러면 예. 괴로워해.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데. 한 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두 줄 할까요? 네. 지금은 검찰의 시간.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에요. 왜냐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김용부 원장을 구속해서 최장 20일간은 구속 수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 기간 동안에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피의자죠.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볼 수 있는 건 뭐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청구서 정도인 거고 나머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증거 목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뿐이 에요. 조사를 하면서 이런 거 들고 있나 저런 거 들고 있나 그리고 언론에 흘리는 자료 뭐 나무계 그 직원 이모 씨가 뭐 이렇게 뭐 메모 남긴 게 있다 뭐 그런 정도 아, 어떤 게 들고 있겠구나 정도를 추측할 단계인 건데 이게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에 가면 그때는 이제 검찰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죄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 그럼 그때 피고인 이제 그때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피고인들이 그 증거 목록들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기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아 검찰의 공격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게 최장 20일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보도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단독 보도들 그리고 유동규의 입을 통해 나오는 뭐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의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서서히 말라 죽인다고 그랬죠. 예, 말라 죽일 거다 뭐 등등등 뭐 술을 100번 1000번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제 레토릭 같은 얘기들이죠. 서서히 말려 죽인다는 이거 예. 위협 겁박 그거 아닌가요? 아무리 저 그렇죠. 굉장히 워딩 자체도 세고 죽인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재판이 저는 빨리 구속 기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빨리 넘어가서 네. 기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김용부 원장 측에서도 아,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용부 원장이 받은 게 없으니까 본인은 받은 게 없다로 끝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검찰의 시간입니다. 아,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은 게 없으면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게 밝혀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분들 뭐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이라든지 뭐 진술의 신빙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피고인이 됐을 때 크게 반박해서 싸우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인주 화이팅입니다. 사법부가 좀 공명 정대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또 판사 출신 중에도 희한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동진 평론가 처음 나왔을 때 위기 민주주의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네. 아이고. 자, 우리 저 한 줄. 제 한 줄. 노정열의 한 줄을 오늘 네. 기대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 다다다 막 이제 BGM 좀 만들어 주세요. 다다다. 네. 하이라이트. 아, 진짜. 내가 입 열면 윤석열 죽는다고 한 김만배 씨.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부친 연희동 저택을 19억에 샀습니까? 이재명 캠프에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캠프에 만 배는 더 들어갔을 거야. 만 배. 만 배야. 입 좀 열어라. 만 배야. 니들이 받은 건 만 배가 넘을 거야. 검찰 이것 좀 수사해. 만 배야. 니들은 만 배라고. 만 배. 끝. 끝. 100만 배를 털면 모든 실책신이 거의 나올 건데 안 건들고 있죠. 네. 오늘의 참. 오늘의 엔딩은 만배였습니다. 예, 김만배 씨 만배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벌써 10시가 다 돼가요. 아유 참. 여러분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희들은 오늘도 이 제작진과 또 출연진들과 함께 저희들 환경이 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스토커 취지도 안 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도 공포하고 있지 않았고요. 저희들 전날 술도 안 먹습니다. 저희들은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저희들이 분명한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전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 하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